대단히 많아요. 예를 들면 대단히 많아서 예. 많이 찢어버리기도 하고. 아 예전 예전 것을 예. 특히 80년대 그에 예. 제일 많이 찢었는데 예.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것도 괜찮은데 아, 예. 괜히 찢었다 네.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거꾸로 야 네. 저건 아니다 아. 그렇게 생각된 것도 있고 예. 그때 그때마다 헷갈리는데 네. 그 내 판단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니까. 아. 네. 그러니까 그 내 화집에도 나와 있다거나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이 세상에 남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. 마음에 걸려서 네. 찢어버릴 때가 많은데 왜 찢는가 그건 참 힘든 문제고 네. 저건 내 생각에 그게 잘 맞지 않게 보이는 거죠. 근데 선생님 가지고 계신 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. 이미 나가버린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미술관에 있는 걸 내가 다른 걸 체인지를 해주고 싶은데 그걸 좀 바꿔다 아, 그러면 예. 절대로 노거든요. 당연히 노죠 선생님. 그러면 꽁꽁 앓다가도 예. 몇 년 지나고 보면 아 바꾸기 다행이야 아,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지금도 예. 아이고 그건 좀 아닌데 네네. 지금도 그런 작품이 어떤 미술관에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. 아, 그럴 때도 있고 뭔지 예. 얘기는 하시기 힘드시겠죠. 예. 소유주가 있으니까.